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뉴욕 주의 쿠오모 주지사가 이제 우리의 이렇게 70% 달성하고 뉴욕은 이제 정상화 됐습니다. 이렇게 막 축하를 하니까 드블라조 시장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만히 못 있죠. 나도 이제 뭘 축하를 하겠다. 이러고 발표를 했어요. 드블라조 시장은 7월 7일에 그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우리 뉴욕시가 이제 정상화가 됐다는 것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 직종들 그동안 고생하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퍼레이드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쭉 이어서. 그래서 이제 뉴욕시는 굉장히 그 퍼레이드를 하는 그 구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서도 깊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거기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거기를 캐니언 오브 히어로스라고 해요. 거기가 어디서 맨하튼 배터리 파크이 맨 남쪽에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시청까지 뉴욕 시청까지 올라오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항상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퍼레이드를 티컬 테이프 퍼레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티컬 테이프 퍼레이드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종이가루를 막 꽃가루 뿌리듯이 네. 이제 퍼레이드 하는 중에 이게 하는데 여기가 이런 퍼레이드가 125년이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유서 깊은 행사인데 이 티컬 테이프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뭐 유명한 뭐 이제 운동 선수들 어디서 뭐 이제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을 했거나 막 이제 그런 뭐 그때 말씀했던 그 자유여신상이 올 때도 이 티컬 테이프 퍼레이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초창기에는 거기가 이제 월스트리트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파이낸스 지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인들, 그 좀 비즈니스 하시는 그런 직장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 퍼레이드를 하니까 그 티컬 테이프라는 게 옛날에 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영수증 같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쓴 거고 다 버릴 용도라. 그 이제 퍼레이드를 하니까 직장인들이 막 그 빌딩 위에서 내다보면서 이 영수증 같은 걸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뿌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걸 갖다 티컬 테이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붙어서 티컬 테이프 퍼레이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팬데믹 동안 못했는데 최근에 언제 했느냐면 2019년에 여자 그 월드컵에서 미국이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여자 그 국가대표 축구팀이 2019년도에 여기서 티컬 테이프 퍼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면서 막 시청 가서 사람들도 네. 막 축하하고 그런데 이거를 7월 7일에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 뉴욕시장은 굉장히 이제 그 대규모가 될 것이다. 그동안에 했던 네네.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의료 종사자, 그다음에 뭐 응급 대응팀, 뭐 그 소방관이나 뭐 그 앰뷸런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뉴욕시 공무원, 네. 그리고 대중교통 종사자들, 그리고 식료품점, 뭐 배달 이런 데 종사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팬데믹 동안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에센셜 직업군이라고 했던. 맞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 그런 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대규모 퍼레이드 7월 7일 오전 11시에 여기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에센셜이었잖아요. 우리도 계속 출근 했죠. 진짜 네. 그랬네요. 방송 종사자들은 에센셜이었어요. 우리도 참여해도 되겠다. 가자. 그래서 막 이거 청소하는 거 그래서 그 이날 이 티컬 테이프 퍼레이드 하면은 청소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날 뉴스도 나고 그래요. 네. 뭐 올해는 청소차가 몇 대였다. 이거 다 주워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거 그러니까. 뿌려진 종이들 다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네. 하여간 그런 대규모 행사가 있을 거고 네. 그 한 가지 백신 접종 관련해서 뉴욕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인센티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그 뉴욕시에서 운영 중인 그 커뮤니티 단체들 있잖아요. 커뮤니티 단체를 우리 KCS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이런 데서 그 백신 접종을 이런 그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통해서 하게 되면 한 사람당 100달러씩을 주겠대요. 그 커뮤니티 센터에. 오.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가 이거는 모든 커뮤니티 센터가 그냥 나 할래 하고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선 시청에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게 6월 16일부터니까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내가 백신 접종자들을 많이 좀 내가 이렇게 끌어들일게. 이렇게 하면 그 한 사람당 뉴욕 시청에서 100달러를 주는 거예요. 네.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럼요. 이 커뮤니티 단체에 굉장히 많은 기부금이 이제 뉴욕시로부터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아시고 커뮤니티 단체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뭐 백신 접종률도 늘리는 그렇죠. 일이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